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기대하던 리니어 펌의 후속 모델인 리니어 G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장비를 제가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데모를 하자마자 저는 바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저희 병원에는 벌써 이렇게 들어와서 사용을 제가 하고 있고, 제가 왜 이 리니어 G를 데모를 하자마자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되었는지 리니어 G가 리니어 펌에 비해서 변화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핸드피스에 카트리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바디에 쓰이는 카트리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리니어 펌에는 바디 카트리지가 9mm, 11mm, 13mm 세 종류의 카트리지가 있는데 쓸 때마다 하나씩 교체를 해서 끼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 리니어 G에서는 카트리지 하나를 끼우게 되면 이렇게 눌렀을 때 9mm, 11mm, 13mm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카트리지에 더해서 도트냐 리니어냐 여섯 종류의 카트리지가 있지만 이 리니어 G에서는 이 하나로 9, 11, 13 요거에다가 도트냐 리니어냐 선택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카트리지로 리니어 펌에서 여섯 종류를 준비를 해야 됐던 거를 하나로 다 끼워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편리해졌죠. 이제 얼굴에 사용하는 카트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 조절, 게다가 여기에 보면 이 카트리지에서 나오는 길이 도트 사이의 간격까지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한 장비가 딱 나온 거예요. 제가 데모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장비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 장비를 사용을 할 때 이 핸드피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LED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LED에 나타나는 숫자가 어떤 모드인지, 깊이가 몇인지, 그 다음에 샷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전에 리니어 펌으로 우리가 시술을 할 때는 시술을 하면서 내가 몇 샷을 쐈는지는 시술 필드 를 보다가 집중을 못하고 기계 모니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리니어 G를 사용하면서는 이 모니터를 보지 않고도 이 핸드피스에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 시술 필드에만 집중을 하면서 제가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저가 충분히 시술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 핸드피스에 정보를 다 담아줬다. 그래서 이거는 제시스에서 아주 신경을 잘 써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아주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속도입니다. 리니어 펌을 구입을 했을 때 기존의 타사의 장비보다 속도가 엄청 빨라졌었기 때문에 리니어 펌을 갖다가 구입한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이 리니어 G는 리니어 펌보다도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바디 리니어 펌을 봤던 분을 바디 리니어 G로 시술을 해드렸는데 속도가 한 3배 정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 조사를 하다 보면 카트리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계가 일시적으로 쓰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이 리니어 G에서는 리니어 펌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기계가 서는 현상이 없이 1000샷 이상까지 충분하게 잘 시술을 할 수 있는, 바디 시술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리니어 G는 얼굴 시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바디 시술하는 데 있어서 시술자가 충분하게 빠른 시간 안에 시술을 잘 할 수 있도록 구한된 그런 좋은 장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 없이 구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카트리지는 주기적으로 탈기술하는 것을 주입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카트리지의 매뉴얼로 탈기술을 저희가 주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탈기술을 편하게 주입을 할 수 있도록 이 본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탈기술을 주입을 하는데 훨씬 더 편리해졌다. 제시스에서는 대학과 연계를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학회에서 이제 모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 하이프가 우리는 지방을 줄이고 파괴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정 에너지 이하로 사용을 하게 되면 지방세포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발견을 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듣고 와서 저희 병원 내에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활용을 좀 해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파이프를 활용을 하면 지방 볼륨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늘릴 수 있는 이제는 하이프를 활용을 한 지방 볼륨 조절 시대가 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니어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고요. 저희 병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한번 이 리니어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